사실 KT가 라인전을 강함을 필두로 황수의 오브젝트 획득 그러면서 좀 일방적으로 초반부터 게임을 이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담원기아 상대로는 좀 다른 카드를 가져왔네요. 코르키를 선픽으로 준비했고 케일, 세나 탐켄치 어떻게 보면 중후반을 노리는 KT의 모습이고 네. 담원기아는 저는 비에고라는 좋은 정글러를 가져온 만큼 어느 정도 라인전을 챙겨줬어요. 특히나 교전을 챙겨준 모습이 스웨인과 계속돼서 확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진영이 담원기아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KT 롤스터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네. 코르키가 아무런 손해 없이 잘 크고 있고 용세까지 가져간다. 이것도 말 다르거든요. 그래도 KT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드래곤은 본인들이 당연하게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런들 비에고의 차이도 있고 바텀 주도권에서도 세나 탐켄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을 잘 챙겨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미가 지금 바텀 라인전을 아예 그냥 배제시켰죠. 이질열 혼자 버티게 하고 어차피 죽진 않으니까 먼저 올라간 모습입니다. 주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드래곤 뺏긴 것 전령을 꼭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도 있고요. 네. 오 타워 피해서 지금 딜 매섭게 꽂았죠. 야무지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죠. 코르키가 있어도 담원기아가 조금 눕는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담원기아가 한번 싸워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거는 KT가 일방적으로 기분 좋게 가져갔어요. 일단 깔죠. 어차피 깔 거면 아까 까는 게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용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3용입니다. 리드를 푸시하고 있는 담원기아 그리고 드래곤을 빠르게 정리를 못하고 전령은 전령대로 입궁까지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담원기아도 입궁 성공했고 티를 하게 되면은 할 말이 생겨요. 자 이거 드래곤 지금 보고서 전쟁 납니까? 드래곤 전쟁? 지금 코르키 의식해야 돼요. 담원기아도 발컬라이저 백플랭크 궁 빠졌고요. 잘 들어갔어요. 자 마스크가 네, 안쪽으로 갈라보는데 이거 마크하면서 시간 끌고 풀베가 2대4 할 수 이게 한 딱 중요한데요. 마스크 죽었어요. 마스크는 끼고 4대4 이거 탕수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뺏겼고 탕수 그러면서 물렸습니다. 아 이 싸움을 담원기아가 압도하면서 한 선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이 많았거든요. 트런들도 있었고 탐킨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좀 위험하죠 풀베. 이거 다이브가? 풀베는 전멸이 없어요. 자 이거를 자 어쩔 수 없이 갇힌 채 잡힐 수밖에 없었고 탑라인의 1차 타워를 노려주고 있는 KT 로스터 양측 다 지금 꽤 할만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니시 거는 쪽이 웬만하면 좋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이니시를 받는 쪽이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받아치는 게 차라리 낫다. 그쵸? 그리고 대치 상황에서 코르키 대 이즈리얼의 양 팀의 이제 특급 투수들의 피처 대결 보시죠. 맞습니다. 딱 그거 이니시를 걸기 힘들다 보니까 정글러들끼리 서로 강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용과 그냥 맞대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라일 선수가 좀 더 잘 때려준 모습이고 코르키가 지금 왼쪽에서 패시브 각을 보고 있어요. 슈퍼발스 정글링 빠졌다고 마스크가 깜빡면서 뛰어들어요. 마스크! 네, 마스크가 3명을 위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KT가 일단 드래곤 먹었고요. 자, 3용택을 이미 싸운 KT 롤스터고 나 아직 경고 이거 먹고 뒤로 뱉어주면서 폴베를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KT가 따라가려고 하죠. 발키리 쓰면서 쭉쭉 갑니다. 앞발 길이로 체력 좋습니다만은 뒤쪽으로 빠지는 데는 문제없는 담원기아. 그러면서 지금 라일이 잘 때려주곤 있는데 마무리 길이 조금 부족해요 지금. 그렇지. 이게 라일이 진짜 쉬지 않고 때렸는데 이게 케일의 힐과 세나 힐 때문에 계속 체력 보충이 되는 KT입니다. 그렇죠. 이 이지리얼이 미드 푸시가 되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쪽 정글을 장악하는데 안 밀려요. 그러니까 승부수 던지죠. 자 바론을 먼저 트라이하고 있는 담원기하고 KT 로스터도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바론 쪽으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미드에 안 보이지? 왜 정글로 안 들어오지? 너네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거 근데 타이밍이 근데 이거 탕수가 각 보고 있고 뺏기 전에 많이 때려놨어요. 라엘이 자 아래쪽 싸움 먼저 열리고 담원기아가 바로는 먹었습니다만은 상대방 진영에 지금 진영에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와우 자 세이브
슈퍼 세이브로 지키긴 했습니다만 대려 담원기아가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어, 노아는 어떻게 살려요 그러면? 어 이러면 노아가 끊기면서 바론도 먹고 길까지 채워가면서 이거 양득을 취하고 있는 담원기아. 팡수도 전멸 없어요. 이거 유미라서 끝까지 추격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팡수까지 따라갑니까? 자 탈진 걸고 마무리. 팡수까지. 담원기아. 어, 근거 있는 바론 트라이가 나왔고 킬까지 얻어갔습니다. 이러면 담원기아가 성장적인 부분에서 지금 앞서가거든요. 어, 그리고 라엘 딜이 이제 세나의 힐량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 네 폭발. 오, 자 뒤쪽 갈르면서 마스크가 라인 다르고 마스크가 다 터뜨리고 순간적으로 분열이 됐고 이거 힘들게 잡았지만 부활합니다 마스크. 마스크가 지금 도주기가 없죠. 일단 터집니다. 어 근데 비에고가 갈아타요 지금. 비에고가 갈아타요. 어. 비에고. 그 캐슬 전멸 없어요. 아까 썼어요. 루시드가. 와. 루시드의 위치. 탐켄치가 살아가지만 이거 끝날 것 같죠? 2대4로 한타에서 압승을 거두는 담원기아 웨이브를 몰고 넥서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렇게 한 방에 끝내나요 담원기아? 네. 아니 순간 이지리얼이 세나 W 스킬을 맞으면서 한타가 망하나 싶었는데 담원기아의 광역 스킬들이 엄청나게 잘 히트를 한 걸로 봤거든요. 아 랩을 혼자 맞기에는 적군이 너무나도 많고 강력한데 아 타워까지 깨지고 넥서스를 두드리는 담원기아 결국 지지. 와 모브 댄 인스파이어 담원기아가 KT 롤스타를 꺾고 부진의듯해 탈출을 외칩니다. 담원기아 대 KT 롤스타의 대결. 아 KT 롤스타가 경기를 지배했던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담원기아가 대체로 경기를 리드하면서 결국 마무리를 지었어요. 맞습니다.